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찝찝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 근처에서 횟집을 운영 중이랍니다. 흔히 효자 물고기는 가물치라고 하고 모성애 물고기는 연어라고 하잖아요. 연어는 막 태어난 새끼들이 먹이를 못 찾을 때 본인 몸의 살점을 희생해서 새끼들이 먹을 수 있게 내어준다고 하죠. 자연의 처절하고 무조건적인 모성의 희생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지만 솔직히 끔찍하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 등골을 아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인간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내어주는 부모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연어는 막 태어난 새끼들의 이야기지만 사람은 머리통 다 커서도 늙은 부모들 힘들게 하는 사례도 아주 많잖아요. 아휴, 저에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서울로 한 저는 서른 중반 정도에 서울살이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면 정말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바람도 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도 할 겸 고향집으로 내려와서 푹 쉬었네요.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동창들도 만나서 힐링 제대로 했습니다. 그때 고향 친구 한 명이 아직 혼자인 제게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줬죠. 처음엔 그냥 술자리로 불러 가볍게 만났는데 아니 이 남자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중학교 교사로 차분한 성격에 아닌 척하지만 가르치는 애들을 진득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걸 대화 중간중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방학이라서 살 것 같아. 계약하고 애들이랑 씨름할 생각하면 어우 벌써부터 고리다 쑤시네. 거짓말. 애들한테 먼저 문자 오면 자랑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날 보고 싶어 한다 하면서는 들켰네. 아, 확실히 마주보고 있으면 어휴, 저것들 어떻게 하나 속이 답답한데 또 눈에 안 보이면 다들 어떻게 지내나 걱정되기도 하고 애증이지, 애증. 마음이 통한 건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져 2년 동안의 연애 후에 이제 제 남편이 되었네요.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왔어도 다시 서울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고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해도 될까 생각했지만 이 무슨 운명인지. 제가 내려왔을 때 혼자인 엄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다녀왔거든요. 하나뿐인 외동딸 타지에 산다고 잘 챙겨드리지도 못해 딸 노릇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결과에서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시고 만 겁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일단 안정과 치료가 우선이기에 엄마가 운영하던 횟집 일을 제가 이어받았죠. 그때 옆에서 절 지지해주고 도와준 게 아직 남자친구였던 남편이었습니다. 종종 들려서 서빙도 주방일도 도와주고 제가 바쁠 땐 차로 엄마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때 아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 마음을 먹기도 했죠. 그때는 급하게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병원에선 엄마의 치료 경과를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지 않았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외동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암 판정 받은 후에 엄마께서는 계속 혼자 남을 딸 걱정뿐이셨거든요. 당장 본인 암 치료 걱정보다 우리 연정이 엄마 없으면 혼자 어쩌누 이러고 자주 우셨거든요. 그런 엄마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빨리 가정을 꾸려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결혼식 전날 엄마는 치료 동안 거의 10kg는 살이 빠진 앙상한 손으로 제 손 꼭 잡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 키운 얘기를 도란도란 해주셨어요. 우리 연정이는 얼마나 키우기 쉬웠나 몰라. 누이면 누이는 대로 혼자 놀고 안아주면 안아주는 대로 좋다고 웃고 엄마랑 손잡고 나가면
모르는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인사해서 사람들이 엄마를 얼마나 부러워했나 몰라. 에이, 창피했겠다. 데려만 나가면 아무한테나 인사하고. 창피하긴 얼마나 예뻤는데. 우리 연정이 착해가지고 남한테 쓴소리도 못하고 혼자 속만 썩이고 이게 엄마 없이 잘 살 수 있을라나 몰라. 아이, 엄마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 그렇게 안 착해. 엄마한테만 착하지. 나 서울에서 살면서 은근 독해졌어. 거짓말 하지 마, 이거사. 너 힘든 거 참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돌아온 거 엄마가 몰라? 그나마 최서방이 이제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한시름 덜긴 했어도 아유, 이 물렁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날 두고 어딜 가. 나 평생 물렁이로 살 거니까 엄마 절대 나 못 떠나. 알겠지? 실없는 소리 하긴. 연정아, 남들 배려해서 그냥 넘어가고 네가 피해보고 마는 거 아는데 이젠 그러지 마. 사람이 어느 정도 선도 긋고 단호해져야 상처를 덜 받는 거야. 엄마는 연정이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앞에서만 나 물렁이 될게. 결혼식에 예쁜 한복 입은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도 안 가서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은 혼자인 저를 대신해서 잠도 한숨 못 자고 상주로 고생했죠. 시어머니도 3일장 동안 제 옆에 있어주셨었어요.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처럼 일찍 남편을 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우셨거든요. 동병상련의 감정인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참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 영정 사진 보고 고생하셨다, 연정이 소중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큰 위안이 많이 됐죠. 연정아,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 어머니 아픈 것도 없으니 다행이지. 이제 몸도 안 아프고 아무런 걱정 없는 곳에서 연정이 잘 지켜봐주고 계실 거야. 이제 걱정할 거 하나 없이 잘 살자.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와주셔서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아유, 사부인이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 우리 한석이가 데려가도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 우리 가족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다 감사드리지. 암, 그렇고 말고. 이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입원해 계셨을 때 자주 찾아도 와주시고 저 혼자 식당 일이다, 엄마 간병이다 고생한다고 직접 만든 반찬들로 냉장고도 채워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좋은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주시고 간 건 아닐까 할 정도로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게 잘해주셨어요. 아, 그런 줄 알았죠. 제 새로운 가족이 된 시댁에서 단 한 명만 빼고요. 시댁은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남편보다 3살 많은 아주버님이 계셨거든요. 그 아주버님이 바로 결혼 후에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아주버님은 준비된 소주 혼자 병나발 불어 다 먹고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대자로 뻗어 잠든 모습이 제 결혼식 후에 두 번째로 본 거였어요. 이것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가질 않나요? 아나무인 제 멋대로 신중하고 조용한 동생과는 딴판으로 망나니 같은 인간이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결혼 후에 사업이 망해 오래 백수로 살았고 백수 주제에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심지어 그 바람 피던 여자한테 뒤통수 맞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사업 망한 건 딱하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라 탓할 수는 없지만 바람 피고 돈까지 싹 다 털린 건 완전 파국을 자초한 거 아닌가요? 남편도 그런 형을 한심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피붙이라서 좀 안타까워하는 게 완벽하게 이해가 진 않더라고요. 엄마가 늘 속이 무르다고 물렁이라고 부르던 저도
그런 형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괴로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어느 집안에서나 있는 사고치는 별종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제게 피해나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가자 슬슬 영향이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왜 또? 이번엔 얼마? 하, 진짜 안 돼. 저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일단 끊어봐. 몰라 나도. 남편의 표정도 목소리도 안 좋고 통화 내용이 영 찜찜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주기적으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말 안 해서 미안해. 처음에는 20만 원, 30만 원으로 적은 액수였는데 몇 달 전부터 50만 원, 70만 원으로 더 늘더라고. 나도 점점 부담되고. 근데 이거 생활비 통장이나 월급 통장에서 뺀 거 아니고 나 총각 때 모아뒀던 돈에서 나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누가 우리 돈 썼다고 뭐래? 그게 아니라 점점 액수가 느는 게 불안하니까 그러지. 이러다가 몇백, 몇천 단위로 늘어나면 어쩔 건데. 돈 빌리는 거, 액수 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렇진 않을 거야. 형이 지금은 일을 안 해서 생활비 달라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달라곤 하지 않겠지. 남편은 그저 불쌍한 형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저는 피붙이도 아닌 남이라서 더 객관적일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나 다를까 문제는 터지고 말았어요. 여행 성수기가 지나고 횟집도 좀 한산해졌을 때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짧게 여행이나 갔다 올까? 그럴까?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것도 좋고. 어? 난 해외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가. 우리 아이 생기면 더 가기 힘들어질 텐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해외는 좀 무리가 아닐까? 경비도 그렇고. 왜? 나도 예전 회사 퇴직금도 남았고 당신도 저번에 적금 통장 만기된 거 따로 있잖아. 그거 둘이 모아서 가면 여유로울 것 같은데? 아, 그거? 그냥 국내로 잠깐 갔다 오자. 해외는 다음에 가고. 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보다 더 여행을 좋아하는 정말 해외여행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이 저렇게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뭐지 싶더라고요. 정말 사람 촉이 굉장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저 그런가 보다 넘어갔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고 여행 실려고 몇 번 추궁하니까 이 사람 세상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사실 형이 어디서 돈을 빌려서 토토를 했는데 다 날렸다고. 이자 생각하면 당장 갚아야 하는데 어디서도 빌려서 갚으면 또 이자가 무섭고 신용등급도 엉망이라서 빌릴 것도 전부 대부업체고.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그래도 형이라고 차마 거절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건 빌려준 거니까 뭐든 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갚기 시작하라고 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 다름 아닌 2천이었어요. 아무리 본인 월급에서 따로 적금 든 거고 저도 당신 적금은 당신 알아서 하라고 말은 했었지만 2천이라는 큰 돈을 가정이 있는 사람이 덜컥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다뇨. 그것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아니, 그 돈을 충분히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준 거라면 솔직히 정말 100번을 봐줘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내리백수로 허송세월 보내는 내일 모레면 쉰인 아주버님에게 빌려주다니. 아니, 이건 정말 버리는 돈 아닌가요? 분명 남편은 저에게 이 일을 전하며 미안하다고 쩔쩔맸지만 제가 점점 뾰족한 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자 본인도 성을 내더라고요. 여보, 당신 그거 버린 거야.
몇 년을 월급 쪼개서 든 적금 쓰레기통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거 아주버님한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내 적금은 내가 알아서 하라며. 간섭 안 한다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 이게 그냥 알아서 한 거야? 내가 당신이 그 돈으로 뭘 사 먹든 뭘 사든 어디 혼자 여행 갔다 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하나 하든지 했으면 이렇게 안 하지. 당신 나랑 결혼한 사이야. 아무리 서로 간섭 안 하기로 말을 했어도 그렇지.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분리수거 아침에 할까, 저녁에 할까 물어보는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를 먼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 문제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하고 싸웠네요. 엄마가 살아계셨어도 괜히 더 걱정하실까 봐 솔직히 말 못했을 테지만 막상 어디 말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더 답답하더라고요. 제 속이 이렇게 답답하다 못해 조그만 잘못해도 터질 것 같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버님이 뺀질뺀질한 모습으로 제가 하는 횟집에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재수 씨, 나 왔어. 야, 여긴 올 때마다 사람이 미어 터지네. 미어 터져. 아주 돈을 갈퀴로 쓸어 모아. 네, 오셨어요? 나 여기 3명짜리 안내해줘. 가게 매출 올려준다는 번지르란 말로 매번 본인하고 비슷한 인상에 껄렁껄렁한 친구들 데려오는데 솔직히 그 매출 필요 없거든요. 3명, 4명이서 회 2인분에 매운탕만 주구장창 먹고 술은 서비스로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희 가게 여수에서 꽤 잘 돼서 SNS에서도 유명하고 유명인들도 자주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엄마가 하실 땐 이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맛집이었고 제가 이어받고 나서는 SNS 홍보를 하고 젊은 층 겨냥을 해서 더 유명해졌죠. 정말 아주버님이 한번 와서 10만 원도 안 되는 매출 올려준다고 거들먹거리는 꼴 안 보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같이 온 친구들한테는 벽에 왔다 간 연예인들 사인들 보여주면서 마치 본인 가게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저는 정말 본인 가게 직원 부리듯이 불러서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 내리쳐서 가게에서 내쫓고 싶을 정도로요. 매번 와서 그렇게 사람 속 벅벅 긁고 진상만 부리고 가는 인간이 이젠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 제게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기 하루 매출이 얼마야? 재수 씨, 사람 인건비는 얼마나 줘? 여기 알바가 몇인가? 요즘은 배달도 많이 하지? 배달 시작하고 매출 많이 올랐어? 여기 가게세가 어느 정도 하나? 아무래도 터가 좋아서 꽤 셀 것 같긴 한데 재수 씨,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줘봐. 뭔데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 궁금한 게 많아서 술도 저렇게 많이 마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사람을 아주 귀찮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밑밥이었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통해 횟집을 차려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남이 하는 일은 그저 쉽고 하는 일에 비해 버는 게 많아 보이는 건지 뭘 믿고 시작하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뭘 시작해서 말아먹든 말든 알바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지 남편은 더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옆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있더라고요. 왜? 뭔데? 불안하게 하지 말고 얼른 말해봐. 그게 형이 지금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해도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신용등급이 엉망이라서. 그래서 그런데 딱 3억만 해주면 가게 자리 잡고 바로 갚겠다고 하거든. 차용증까지 쓰자고 먼저 그러더라고. 장난해? 그게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할 말이야? 당신이 먼저 거절했어야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없이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못해주지. 그렇지.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래, 절대 안 돼.
당신이 딱 잘나서 거절해.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말만 꺼내본 거야. 남편 말처럼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거절을 했는지 아주버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었나 봅니다. 아예 공략할 대상을 바꾼 건지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절박하면 차라리 그 힘으로 빨리 뭐라도 시작해서 자금을 모으던지 할 것이지. 전 가게 오픈 전에 찾아온 아주버님의 얼굴을 보고 반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재수 씨, 나 왔어. 잠깐 시간 있어? 아주버님이 어쩐 일이세요? 아직 오픈 전인데. 아, 오늘은 매출 올려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한석이한테 말 들었지? 나도 이런 횟집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왜요? 그래서 내가 한석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고 바로 거절을 하대. 혹시 재수 씨가 못 도와주게 했나 싶어서. 도와주다뇨. 남편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가게 시작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이요? 얼마나요? 이전에 남편한테 빌려간 2천 보태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작은 돈 아닌데. 아, 그건 다른데 필요해서 썼지. 그 돈 얘기가 왜 나와? 아주버님, 남편이 거절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당장 없는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 가게 여는 게 아니라 어느 식당에서 알바라도 시작해 보세요. 알바? 내가 그걸 왜 해? 왜 못해요? 식당 할 거면 못해도 알바 경험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고 작은 일들이 뭐가 있고 뭐가 중요한지 다 알게 되죠. 아주버님, 알바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나오면 가망 없어요. 일 아예 못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알바가 아니라 이렇게 번듯한 식당 운영하는 거라니까. 그니까 그저 사장 소리 몇 번 듣다가 우후죽순 생긴 여느 식당처럼 몇 개월 하고 망할 거 아니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식당이 뭐 처음부터 잘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엄마가 젊어서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서 번 돈으로 일군 식당이에요. 남이 한다고 다 쉬워 보여서 따라하면 가랑이 찢어진다고요. 제가 아주버님 정말 제 가족이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식당 문을 연다는 생각은 버리고 같은 업종의 가게에서 일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한껏 불만 가득한 눈을 했지만 뭐라고 반박할 말도 없으니 그저 입 다물고 있더군요. 그런 아주버님에게 이 말 한마디 더 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네요. 그리고 이제 매출 올려준다고 안 오셔도 돼요. 이제 그 돈 모아야죠. 그렇죠? 제 식당 매출보다 아주버님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는 그 돈 아껴서 앞으로 일에 투자하세요. 저는 마음만 받을게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식당에 발길을 뚝 끊었어요. 제 독한 얘기를 듣고 더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찾아와봤자 뭘 사 먹을 수도 없었겠죠. 이제 이런 자잘한 일로 속 썩이는 일 없겠다 한시름 놓으려고 하는데 제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 하나가 제게 와서 진짜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사장님, 요새 저희 식당 헛소문 도는 거 아세요? 뭐? 무슨 헛소문? SNS에 글 올릴 때마다 어떤 사람이 매번 불친절하다, 위생이 안 좋다, 더럽다, 밑반찬 재사용한다 그런 댓글로 헛소리를 해요. 아이디 봐선 늘 같은 계정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이 바빠서 일하는 알바생 한 명한테 시급을 더 쳐주고 식당 SNS 관리까지 맡겼거든요. 그래서 매번 올라오는 손님들 반응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다른 유언비어는 그냥 괜한 트집이겠거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알바생이 보여준 댓글 내용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더라고요.
마치 정말 와봤던 사람이 쓴 것처럼 간 날 시간까지 적어서 반찬 리필하는 거 똑똑히 봤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찍힌 식당 홀하고 주방 CCTV를 다 확인하는데 그런 오해받을 만한 장면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알바생은 다른 경쟁업체가 퍼뜨린 날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걸 어쩌나 하고 있었어요. 그 유언비어 댓글에 동조하는 댓글도 몇 개 달리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하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정아, 잘 지내? 식당은 잘 되고? 나야 똑같지 뭐. 너는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저번에 그만둔다고 하더니. 아유, 내가 뭐 힘이 있나. 참고 다녀야지. 그건 그렇고 연정아, 내가 저번 주말에 먹자골목 갔다가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이상한 말? 무슨 말? 회사 사람들이랑 한 술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다른 테이블에서 너네 식당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다 욕밖에 안 하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침까지 튀어가면서 욕을 하는데 뭐 밑반찬을 재활용하고 사장이 짠순이라서 점점 회양도 줄고 매번 아래 까는 천사채 약만 넣는다고. 와, 내가 들어도 진짜 화가 나더라니까. 혹시 얼굴 봤어? 안 그래도 요즘 가게 계정에 매번 누가 식당 비하하는 댓글을 달고 있거든. 얼굴? 한 50대? 얼굴 진짜 까맣고 넙대대 하더라. 좀 인상 안 좋은. 그냥 아저씨였어. 아, 눈썹이 가운데서 만날 것 같더라. 왜 갈매기 눈썹 있잖아. 하, 저는 단박에 누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까맣고 갈매기 눈썹인 인상 나쁜 50대 남자가 더 있을 순 있겠지만 이딴 경호 없고 유치한 짓을 할 수 있는 건 단 한 명뿐이었죠. 바로 아주버님이라는 인간 말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하고 쓴소리 조금 들었다고 아주 제 식당을 말아먹게 이리저리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잊지도 않은 일들을 지어 비방하고 다니면서요. 아, 진짜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한번 떠보기로 했죠. 저는 아주버님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주버님, 근래에 식당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인터넷 글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방금 경찰한테 인터넷상 신고받은 피의자 집 주소를 받았는데 아주버님 댁 주소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찰이 피의자 주소를 왜 알려주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빨리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일단 당장 긴지 아닌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떠보기로 한 거죠. 그 문자를 보내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아주버님에게서 불같이 전화가 왔네요. 네, 아주버님, 문자 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신고를 해? 네, 당연히 신고를 했죠. 없는 소리 지어내고 다니면서 영업 방해하는데. 근데 저는 경쟁업체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알려준 피의자 주소가 아주버님네 주소네요?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잠깐 재수 씨, 그게 뭔가 잘못됐을 거야. 나 그런 짓 한 적 없어. 진짜야. 아주버님, 이게 IP인지 뭔지 추적이 되는 거라 누가 아주버님 집에 들어가서 그 글을 쓴 게 아닌 이상 아주버님이 범인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제 생각 나는 대로 말한 건데 이렇게 바로 얻어걸릴 줄 몰랐죠. 아주버님은 바로 꼬리를 말고 실토하더라고요. 재수 씨, 내가 진짜 어떻게 재수 씨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방을 딱 봤는데 아니 알바생인지 누군가가 반찬을 재활용하는 것 같은 거야. 이건 재수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익명 제보를 한 거지. 되도 않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 친구한테 아주버님이 술 먹으러 다니면서 제 식당 욕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뭐 사장이 짠순이라서 점점 음식량이 적어진다고 했다면서요? 변명 더 듣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절차대로 고소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아, 그 댓글이나 글은 다 내리시고요.
어차피 다 캡처해서 경찰에 넘기긴 했지만. 재수씨! 재수씨!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그저 겁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고소를 하려고 했어요. 본인 부탁 안 들어줬다고 남의 장사까지 망치려고 한 신부가 너무 고약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을 때도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이건 형이 너무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시어머니가 말리셨네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안 그래도 불쌍한 인생 사는데 여기서 더 나쁜 일 생기면 애미인 본인이 그 꼴 보고 못 산다고요. 시어머니가 사정사정을 하고 옆에서 아주버님도 통곡을 해서 다시는 식당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지 않고 저와 남편에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지장을 받고 합의했네요. 아주버님 인생에 빨간 줄 긋고 벌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지장 찍은 각서가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각서가 무섭긴 했는지 아주버님은 그 이후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물론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 백수 한량으로 허송 세월을 보냈죠. 그렇게 비교적 조용한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 사이에도 예쁜 보물이 생겼습니다. 뭐가 급했는지 연년생으로 딸 두 명을 낳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1년 차이로 애를 낳았는지 과거의 저를 말리고 싶지만 몸이 힘들어도 그저 얼굴만 봐도 피로가 싹 날아가는 보물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애들 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고 눈물도 났죠. 주중 오전엔 제가 육아를 전담하고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이 퇴근하면서 애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밥 먹이고 씻기고 하면 제가 퇴근해서 재우는 순서로 어떻게든 둘이서 애들을 돌봤어요. 시어머니께 부탁하기도 죄송스럽고 저희 둘이 낳은 자식이니까 저희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일이 바쁜 주말엔 거의 하루 종일 남편이 아이들을 돌봤지만 남편이 주말에 일이 있으면 그때만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죠. 그날도 남편이 주말에 학교 워크숍이 잡혀서 시어머니 댁에 아이들을 맡기고 제가 퇴근하면서 데려오기로 했었어요. 퇴근하면서 과일이랑 드실 주전부리를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간 시어머니 댁 곳곳에 뜯어진 장판, 화장실이나 안방에 핀 까만 곰팡이, 다 떨어져가는 문 손잡이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좁고 오래된 곳이라 시어머니가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용돈을 드리기도 하지만 애들 봐주시는 것도 감사해서 큰맘 먹고 대출을 받아 조금이라도 더 넓고 좋은 전세로 옮겨드려야겠다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동의하고 저에게 고마워하더군요.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참 고맙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얼마나 사셨죠? 어? 10년은 더 넘었지. 왜 그러니?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이사 가는 게 어떠세요? 이사? 아니, 가고 싶다고 해도 무슨 돈으로 이사를 가? 어머니, 이 사람이 저희 돈으로 어머니 이사 보내드리자고 했어요. 대출 조금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여기보다 좀 더 넓고 신축인 전세로요. 어머, 예. 말만 들어도 좋다. 말만 들어도. 너희가 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해줘? 그 이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이 사람도 한창이에요, 한창. 이자가 감당되니까 하는 소리지 뭐 무턱대고 이런 말 꺼내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집은 저랑 이 사람이 찾아볼게요. 시어머님은 그때부터 숟가락도 못 드시고 말도 못 하셨어요. 염치 없지만 너무 고맙다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교통편 좋은 곳에 전세를 찾기 시작했죠. 어르신들이 살기 좋고 저희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으로요. 한참 없는 시간 쪼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방 두 개의 깔끔한 아파트를 찾았고
시어머니도 같이 가보고는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시니 바로 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네가 우리 집안 복덩이라고 하면서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못하는 효도를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집으로 올 수 있냐고요. 안 그래도 저도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나서 한번 찾아뵈려고 했을 때라 알겠다고 하고는 갔죠. 근데 시댁엔 시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더군요. 진짜 살아 있었는지도 잊고 있던 아주버님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두 명이 딱 붙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게 진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무슨 꿍꿍이로 둘이 같이 있지 싶고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어쩐 일로 아주버님도 같이 계시고. 아, 그게 우리 둘이 연정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두 분이서 할 얘기가? 그게... 아, 뭐예요, 엄마? 말하려면 빨리 말해요. 저 연정아, 이왕에 돈 쓰는 거 우리 지석이 집도 같이 구해줄 순 없겠니? 얘가 지금 전세 만기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하더라. 아니, 그래도 얘가 집이 있어야 다시 재혼을 하든 할 거 아니냐. 안 그러니? 그러니까 내 집 해줄 돈 쪼개서 얘한테 번듯한 집 하나 구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니? 다 가족끼리 돕는 거지. 지금 나 살라고 계약한 아파트 말고 내가 알아보니까 한 3억짜리 전세 매물로 나왔던데 나는 방 하나짜리 아파트도 괜찮으니까 얘 집도 구해줘라 이거지. 어머님, 제가 아니 저랑 남편이 왜 아주버님 집까지 해줘야 하는데요. 아주버님이 무슨 애도 아니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초년생도 아닌데. 어머님, 어머님 집도 저희 대출 껴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돈이 뭐 남아 돌아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뾰족하게 굴 거 없다. 내가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된다니까. 그저 남는 돈으로 우리 장남 집도 해결하면 다 좋은 거 아니니. 아주버님, 말해보세요. 아주버님은 동생 내외한테 빌붙어서 살고 싶으세요? 네? 예,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빌붙기는 누가 붙어? 그래, 재수 씨 가만 보면 참 버릇없어. 내가 재수 씨보다 몇 살은 많은데. 네, 그렇게 나이를 잡수셨으면 나이값을 하고 직접 돈을 벌어서 생활하세요. 아직도 저희가 어머님 드린 용돈 뒤로 몰래 받아서 생활하지 말고. 뭐?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더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동생이나 다 늙은 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말고 뭐라도 해요. 제발요. 아주버님보다 더 늙고 어디 하나 아픈 사람들도 다 제목해서 돈 버는 세상이에요. 사지가 멀쩡하면 대리운전이라도 하던가 막노동이라도 하라고요. 지금 필요할 때 멀쩡한 사지로 일 안 하는 것도 다 죄라고요. 죄.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막말을 해? 어? 네가 돈 좀 있다고 지금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디서 며느리가 손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나고 말이야? 지금 애미애비 없다고 티내는 거야? 뭐야? 참나, 본인 귀하디 귀한 장남한테 큰 소리 한번 쳤다고 바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것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인자하고 저에게 늘 좋은 분이셨는데 장난 건드렸다고 돌변하는 모습에 학을 뗐네요. 어머님, 지금 그 귀한 장남 잘못 키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이 매번 이렇게 해결해주고 뭘 하든 감사한 거 도니까 여직 뭐 하나 해낸 게 없죠. 사업도 결혼도. 하, 진짜 일이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저는 가방에 있던 서류 봉투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사도 없던 일로 해요. 며느리가 대출까지 받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시키려고 한 거 못 들은 일로 하세요. 찢겨지는 종이를 보면서 차마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의 경악에 찬 얼굴을 보고 그대로 뒤돌아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일을 설명하니 믿지도 못하네요. 본인 엄마가 장남인 형을 애지중지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아나무이는 아니라고.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던 남편도 이 사건 이후 돌변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마음먹고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죠. 가게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못 받으면 아주 받을 때까지 가게 전화로 전화를 하시고 받으면 왜 안 받냐 무시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같이 일하는 식당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죽을 뻔했네요. 나중엔 시어머니 번호는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이건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 있었던 딸을 데리러 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미 딸이 하원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날 회식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갔을 리 없는데 근데 하원 선생님이 할머니가 오셔서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댁에 간 딸들을 집으로 데려왔죠. 근데 그날 이후로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도 머리가 까매서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 거야? 어? 유리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엄마 머리가 까매서 할머니 은혜를 모른대. 엄마 없는 애 걷어줬는데 은혜를 강아지 코만큼도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나랑 혜리는 엄마처럼 살지 말래. 그럼 혜리랑 나는 머리를 다른 색으로 바꿔야 돼? 할머니가 엄마 보고 짐승이래.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애들을 데려가선 제 욕을 아주 주입식으로 한 겁니다. 머리 검은 짐승. 와,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너희 엄마는 머리 검은 짐승이라서 은혜를 모른다고 딸들에게 말을 하다뇨. 저는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뻔뻔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네가 무슨 일이니?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제가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은혜도 모른다고 했다고 하던데. 어머님, 제가 머리 검은 짐승이면 아주버님은 대가리에 똥만 찬 머저리예요. 한 100살이 다 돼가지고 아직 엄마 치마 폭에서 살잖아요. 아닌가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머저리? 이 미친년이 시모한테 이젠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고작 술집 하나 한다고 기세등등해서 그저 시댁 식구들 무시만 하고 이런 되바라진 년. 앞으로 애들 데리러 어린이집 가지 마세요. 거기 선생님들한테도 어머님 오셔도 절대 애들 보내지 말라고 할 거니까요. 뭐? 저저 막대 먹은 년이 이제 내 손주들도 못 보게 막을 셈이냐? 니까짓 게 뭔데, 어? 네, 막을 거니까 괜한 헛고생하지 마시라고요. 저 세상에서도 못 들을 쌍욕 그날 다 들었네요. 하지만 오히려 환영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간 이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폭언을 모두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고 남편에게 모조리 들려줬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내게 이런 욕까지 하니 나는 앞으로 안 보고 살 거라고요. 못 받아들이겠으면 갈라서자고요. 처음에 남편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일과 애들에게 제 욕을 한 것 그리고 욕설을 녹음한 것까지 모두 듣자 오히려 이제는 본인이 어머니 얼굴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날 일을 따지려고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싸대기 맞고 왔네요. 이제 너까지 그년한테 속아서 애미를 무시하냐고요. 남편은 그저 장남, 우리 장남만 하던 어머니가 이제 눈까지 멀어 며느리에게 쌍욕하고 자기도 때리니까 없던 정도 다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연을 아예 끊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물론 아주버님도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일하는 학교로 찾아와서 들은 마지막 이야기로는 아주버님과 그 낡고 곰팡이 핀 집에서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주버님이 또 토토의 손을 대는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요. 이제 와서 우는 소리하는 시어머님을
남편은 그저 학교 경비원을 불러 쫓아냈다고 합니다. 본인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안 든다고, 너무 무정한 것 같냐고 제게 묻는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 둘이 대출까지 끌어모아 좋은 곳에 사시게끔 마음먹었는데 그 무능력하고 한심한 장남을 끼워 팔게 하듯 집 구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다니. 물론 완전히 연을 끊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남편의 상태를 봐선 오래갈 것 같긴 하네요. 시어머니는 연어처럼 본인 살점까지 내주는 자식을 잘못 고른 거죠. 살점은 물론이고 아예 내장까지 탈탈 털어먹는 자식 감싸고 돌다가 오히려 본인 살점을 내주는 자식을 잃은 겁니다. 돌아가신 엄마에게 했어야 할 효도 잘못된 사람에게 한 건가 싶어서 우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 덕분에 구사일생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늘 물렁하고 피해만 보던 제가 상처받지 말고 단호해지라던 엄마 말을 기억하고 그러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솔직히 예전에 저였다면 진짜 아주버님 집까지 해줬을지도 몰라요. 엄마의 말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진짜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진짠가 싶었어요. 아, 오늘따라 사랑하는 엄마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와 남편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저희 가족을 1순위로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 때는 베풀고 단호할 때는 단호해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